제주 지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300여 곳 지정돼 있는데요. 예산 부족과 안전시설 규정 미비로 보호구역 관리가 부실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방면의 왕복 6차선 도로 내리막길로 차량들이 무서운 속도로 내달립니다. 도로변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부근에 설치됐던 과속단속 카메라가 며칠 전 사라졌습니다. 작동 수명 10년이 지나 철거됐는데 언제 다시 설치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설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데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단속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생긴 이후에는 차량들이 천천히 다니고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근데 갑작스러운 이 통지도 없이 설치가 이제 없어지니까 많이 불안해하시고 계세요. 초등학교가 위치한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된 차량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를 가렸습니다. 이곳에는 하얀 시선이 100m가량 그어져 있어서 마치 주차가 가능한 곳처럼 보이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어서 사실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관행적으로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어 온 탓에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 할 겁니다. 이제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예. 감소고 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에도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 제한 속도를 비롯해 과속 방지 시설이나 방호 울타리 같은 부속물 설치, 도로 주변 정비 방법이 보호구역마다 제각각입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300여 곳이 넘지만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단 23곳, 전체 7%에 불과합니다.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동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보호구역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사고 빈도나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8건. 교통사고 잦은 곳은 4곳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